안녕하세요. 10월 5일 화요일 아침 건강한 5분 시간입니다. 예, 오늘은 출애굽기 26장 1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이고요. 예, 그 중에 30절과 31절을 읽겠습니다.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. 너는 청색, 자색,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 놓아서. 아멘. 우리가 주말을 띄우고 이제 26장 뒷부분을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됐는데, 25장부터 이런 느낌이 듭니다. 드디어 올 것이 왔다. 뭐냐면 이제 시내산에서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율법들을 선포해 주셨고요. 그러고 나서 25장부터는 성막을 제조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출애굽기 뒷부분까지 길게 설명을 합니다. 성막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사법 같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언급을 하시는데요.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뭐 읽어도 잘 모르겠고 뭐 상당히 부담스럽잖아요. 그래서 이제 올 것이 왔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된 것이고요. 그러나 가만히 보십시오. 시내산에 머물렀던 기간은 약 11개월 정도였습니다. 애굽의 추격을 따돌리고 이제 애굽의 사정권 안에서 완전히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잠시 머물면서 이 한 1년 동안 머물면서 율법을 받고 또 성막을 제조하는 방법을 얻게 됩니다. 율법은 하나님과 그 백성들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, 이제 성막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계약을 맺은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지를 보여주는 그런 물건이었습니다. 물론 하나님은 장소에, 어떤 특정한 장소에 매일 수 있는 분은 아니시지만,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상징적으로 내가 여기 거하겠다, 여기에 임재하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. 그래서 25장부터 보면 성막을 만드는 재료라든지 또는 그 양식이라든지 크기라든지 또 거기에 어떻게 장소들이 구분될 것인지 또 가구들은 어떻게 배치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고요. 26장 오늘 사실은 1절부터 다 읽어야 하지만 그 앞부분에는 성막을 덮는 지붕을 4단계로 방수 처리까지 해달 가죽을 덮었다라는 것은 방수한 거죠. 그 다음에 15절부터 30절까지는 성막의 벽체들, 그러니까 큰 판넬로 만든 벽체들을 몇 개를 두고 어떻게 이어서 세울 것인지를 말씀해 주었고요. 또 31절부터 35절까지는 휘장을 만들어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할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문은 또 어떻게 낼 것이냐, 그 크기는 어떻게 하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.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성막은 이동식 텐트 형식입니다.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광야를 행진할 때도 또 어느 장소에 머물러서 진을 칠 때도 성막을 중심으로 행진하고 또 거기에 멈춰져서 숙박을 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다라는 거죠. 그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어디든 언제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. 또 당시 이 재료들을 이 광야에서 구하기 쉬웠겠습니까? 결코 쉬운 재료들이 아니죠. 심지어 금으로 이것들을 다 싸게 만들었는데, 기둥들은 금으로 싸게 만들었는데, 청색, 홍색 뭐 이런 실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것은 이 성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.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임재를 느끼게 되고 하나님이 왕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거였습니다. 또 세 번째는요, 각 재료들이 서로
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져 있습니다. 그 연결하는 방법들, 고리를 꿰거나 아니면 뭐 그 핀 같은 걸 만들어서 서로 연결하게 한다든지 이런 규정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각각의 이 재료들이 아주 조화롭게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.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교회 구성원인 저와 여러분들,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이 성막을 이루는 재료들처럼 각자의 역할이 있고 또 각자의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. 그리고 우리가 서로 지체이고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혹시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돌보아주고 섬겨서 교회를, 이 성막을 든든히 세워져가야, 세우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 성막의 규정들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. 그럼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계십니다. 성막 가운데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처럼 오늘도 그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